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2017년 10월 금년이죠.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개혁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목소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강연 제목을 제2의 종교 개혁으로 내 걸고 과거 500년 전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장을 근거로 해서 의인 사상을 통해 개혁교회의 기치를 높이 든 것과는 달리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달된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 한반도까지 전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한테는 엄청난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제가 성경학자로서 성경을 근거로 풀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로마서 9-11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장이라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주의를 반대하는 이들은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이스라엘의 버려짐을 강조할 것이고 이스라엘주의를 찬성하는 이들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자신의 주장에 맞게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 문맥에서 이 로마서 9, 11장을 성령론적 관점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하는 학자나 주석가 목회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와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만들어 나간 것에 큰 조업을 때제2의 종교계요. 루터와 같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말 번역에서 성령 안에서 엔푸뉴마티 하기오 성령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2절에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구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원대한 구원의 도식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강조한 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 그 어떤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오직 성령,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은사와 선물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선물, 도론이에요. 이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금 본질을 되찾고 하나님의 선교를 누가 주도하는가 그 어떤 선교단체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개인이 나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실질적인 정치적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와의 갈등을 이어가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나라 없이 떠돌고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주권만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과거에 가졌던 기득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맡은 명실상부한 장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극률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도를 바꾸는 제2의 종교개혁을 여러분에게 재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 그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복음의 진수는 결코 헛된 것이 될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속적인 계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사상에 대해서 바울은 폭넓게 구약 성경 전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시고 극률을 베푸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바울이 사용하는 극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인데 우리말이든 헬라어든 영어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경학자로서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라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의 진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라함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지신 케노시스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버려지고 고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극적인 현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규학성경 전체는 창조주와 중보자, 피조물 이러한 3중 구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보자의 첫 역할은 역할을 한 사람은 태초의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등. 일체적인 중보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중보자, 궁극적인 중보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중보자 역할의 최후의 계시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라함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라함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라함은 인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함이 그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라함이요. 죄로 물든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도 라함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대, 죄값대로 갚지 않게 하신 것도 라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 버리시고 주신 자기 비하의 사랑. 바로 캐노틱. 러브입니다. 곧 자기 포기, 셀프 기빙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신 주권과 인류에 대한 사랑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한 역할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축복을 통하여 드러내시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단지 이스라엘은 수동적으로 밀고 당기는 역할만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이 극률, 라함을 동기로 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라함이 바로 이해될 때 우리 성도들도 서로 서로를 위해 자기 포기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정한 라함이 온 세계에 다시 물겨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 진정으로 제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온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의 종교개혁은요 이 하나님의 극률, 자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인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이 헤세들을 근거로 하는 자기 피아의 사랑이 회복되고 실천될 때 저절로 새로운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완악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근관으로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복음화에 힘을 다시 쏟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리로 이루는 제2의 종교개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과 마찬가지로 10장에서도 자기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열심이 무엇인가 자기 의만 세우고 하나님의 의해 복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확실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가 요구하는 명령과 실천에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은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으로 볼 때, 제가 아주 죄송하게 표현하지만요, 일종의 광신과도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적 그들은 자신의 의에만 관심을 쏟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율법을 파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셨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구약성경의 치다카와 상위 개념이지요. 미슈파트, 하위 개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치다카는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의이고, 미슈파트는 뇌물을 멀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루는 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란, 법적인 정의라는 뜻을 가진 미슈파트는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공이라는 뜻을 가진 치다카에 포함되는. 일부 특정한 상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미슈파트보다는 치다카에 더 가까운 디카요인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실현하는 것이 결코 인간의 의로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을 읽었습니다. 이 점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신칭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서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계에서 머물며 혹은 그 죄를 회개하였다 이렇게 교만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는 오히려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곧 이방인들은 행위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에서 난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에서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 분명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히는 돌에 부딪힌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논리가 루터에게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려고만 하고 그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본뜻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도를 피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신의 산의 사건 때부터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생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넘어지려 하게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 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 하는 사실을 천명하게 되는데, 그러나 루터는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하려고만 했고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속드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리를 바울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제2의 종교개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누가 과연 악한 사탄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전서에서 그에게 맞서라 하는 이호 안티스테테.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대적 기도로 오해를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여기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굳거나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맞서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장 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왔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티스테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적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좀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마귀의 반대편. 그럼 누구의 편이겠어요? 대장 예수님 편에 서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마귀의 편에 서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장 예수님의 편에 서면 이깁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대장 예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적영은요, 아비소스. 바닥이 없는 마치 이 구덩이와 같은 거예요. 추락을 하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니까. 바로 이 규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언급된 옥입니다. 이거는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이 영들은 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들에게라는 단어에서 영들을 신약성서 다섯 번 등장하는데 사람의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명 속에 능력을 부여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영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개념은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동안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연결이 돼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숨조실 때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요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의 육체를 떠나 본래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일반적인 현상과 달리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또 하나의 차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잘 이해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들, 선사들곧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거대한 조직인 로마 천주교를 악한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은 이 교황주의와 대결을 벌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영들과 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하겠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에게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복음 전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여 영생을 주려는 구원의 목적을 가진 복음을 전파했다기보다는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본래의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지만 그런 예수님은 유일하게 음부, 오구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 원수 사탄 마교를 향하여 지금은 3일 천하, 어둠의 세력이 이긴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특별한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악한 역군들과 권세들이 주는 고난 그리고 90년 얌냐에서 발행한 낯비 유대교에 대항하면서 박해의 어려움에 처했던 당시의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상대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악한 사탄에게 억눌린 성도의 승리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까지도 복종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종교계획이 지닌 성격도 분명합니다 오직 음부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사탄을 대항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종교 개혁입니다 종종 라페 유대인들이 개혁교회와 대화를 하기 위한 단골 메뉴로 메시아를 주제로 토렌을 벌리면서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다 이렇게 강조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바울이 경계하던 대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미 신약 성서를 통하여 구약 성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상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에서 제2의 종교 개혁은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바로 그분이 머지않아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재림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재림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이루는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이미 구약성서에 여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바울은 분명하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졌고 전파됐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들의 발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오경, 신명기 32장과 또 예언서 가운데 큰 예언서인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야말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이다.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유대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자체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교회가 할일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미 복음이 이스라엘에 온전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성경 속의 이야기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두 가지 외에는 공통된 과거의 기억이 없으며 다른 공동체와 서로 공유할 만한 미래지향적 비전도 없다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2의 종교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 복음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를 찾아가는 제2의 종교교육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1세기에 복음을 듣고도 거부함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과거 엘리야 선지자 남은 자7천명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사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은 자를 허락해 두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들마저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에 그만 가리워져서 복음의 진술을 듣지 못합니다.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우 푸뉴마, 영인데, 유대인들이 받은 영은 혼미한 영, 푸뉴마 카타 닉세오스, 닉스라는 단어는 밤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입니다. 바울이 구장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여기 다시 이스라엘의 율법의 행위에만 매달려서 복음의 의에 무관심한 이유 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혼미한 영 어두운 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충적인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한 새로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 때부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한 가운데 지내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충청도 면적에 불과하고 770만 명의 적은 이스라엘. 그것도 작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점점 세속적인 이스라엘 시민이 대부분 예수라, 예루살렘 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아랍인과 뒤섞인 예루살렘 도성은요 너무나도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먼 죄악의 장망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해 3만 8천 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한국 관광객이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신앙적 이유로 가슴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광만 하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루살렘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건성으로 성지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건 순례객이건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대로 모두 다 혼미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온전한 심령이 되어 참마음과 참뜻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 깨닫고 이스라엘 전도에 다 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 구원이 확장되는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고 유대인을, 유대인을 돌이키려는 간절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붙인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이러한 이름은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아무쪼록 자기 동조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찾는 일은 죽은 자들로부터 사는 것처럼 굉장한 일이고 이런 연유로 바울은 그 심중에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비유적인 설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원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 감난 나무가 접붙임 받아 살게 된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계속적인 근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해서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은 근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용납하고 이방 유대인은 배척하는 이러한 일은요 전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활동과 관련된 선일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제2의 종교계획은참 감람나무이든 돔 감람나무이든 모두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대해서 항상 두려움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은 아낌없이 찍힌 바가 되어 버려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얼마나 그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2의 종교개혁은 마지막 재림주와 심판주로 이미 초림하신 분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천혈과 같이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온 유해가 다시금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의 기치를 높여들고 매진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제2의 종교 개혁입니다. 제가 도무지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상황을 바울이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이 체계를 과연 인간의 머리로 풀수 있을까? 제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보니까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은요.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혹시 종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런 도식이 과거 유대인이 가졌던 구원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를 시기한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오는 과정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이해한 바울은요,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종말의 순서가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개되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어진 선교의 시대로서 21세기까지 이어져 온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담에 색 체험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자초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정책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잘 드러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르처 말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러한 도식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에서 볼때 이미 유대인은 결정적인 복음의 실격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새로운 도시, 이방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구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2의 종교육은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유대인의 구원이 실현되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날 온 이방인 교회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들은 온 세상의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의 복음의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모든 재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점점 가득하여 아직도 구약성서가 예언한 메시아가 처리하시기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께서 머지않아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사의 가정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고 더 늦기 전에 속히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부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는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서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구촌이 하나로 급속히 연결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인식을 함으로써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 나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행하셔야 가능합니다. 루토의 마음에 성령이 활짝 열리지 못한 채 로마 천주교의 교황주의와 대립강만을 세우고 95개자 반백문을 비텐베르그 정문에 내걸고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천주교를 비판하고자 그 마음속에 이신칭의 교리만으로 가득 채우게 될때 정작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오래 참으시는 국률 이 하람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행위구원을 비판하고 믿음 구원만을 비 부르짖을 때 탄식하시는 성령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끌려 공생회를 사셨어요 이제 개혁교회는 제2의 종교를육을 통하여 바울처럼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회문을 활짝 여셔서 그리스도를 증기화하게 하신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지체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11장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다섯 가지 과제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2의 종교 개혁의 동력을 얻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장에 모든 교회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휴브리스, 교만입니다. 사실로 본질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실천이나 혹은 자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률로 바뀜으로 인해 오는 은혜인 줄 깨닫고 다시 믿음을 통한 의의가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형식적인 위선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루터는 종교개혁을 믿음을 통한 구원인 이신칭의로 이루었는데 이제 모든 교회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신행일치를 통해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의 삶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웃과 명예를 같이 하는 극률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예요. 그러므로 대형교회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의 개혁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려고만 하고 그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본뜻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사실을 바울처럼 실감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원리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부터 해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 이렇게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하려고만 했다고 비판하였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속되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원리를 바울처럼 확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관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의 종교역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서 믿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일로 구체적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공적으로 여기 목회자들 다 모여 계시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역자로서 감당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인들한테는 이런 현장을 강조하면서 나는 정작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역자로서 공적인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증된 일입니다. 넷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2의 종교교를 새롭게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율법의 특권을 맡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행위 구원만을 받으려 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인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참믿음을 속히 재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만한 자리에서 들으켜 겸손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선교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섯째 유대인은 복음의 특권을 먼저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루터가 종교교육을 일으킨 것처럼 개혁교회는 먼저 회개함으로써 로마서 9, 11장을 통해 제2의 종교교육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교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 미칠 때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이방인의 교만은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혁교회 교만은요, 이신칭의만을 강조해서 신행일치를 소홀히 했어요. 입으로만 구원을 얘기하고 회개했지,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은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만은 단시일내의 교회 성장을 이루다 보니 다시금 자기의 의만을 자랑함으로써 루터의 종교교혁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실 지난 500년 동안 개혁교회는요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의 타겟으로 삼았던 로마 천주교보다 더 부패했다고 하는 이런 지적을 너나 할것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개혁교회이건 한국교회이건 모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복음의 원리로 되돌아가서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 마지막 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겸손히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연이 시작되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조금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과거, 세대주의가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고 있지 않나 혹은 잘못된 신학을 대체하는 대체 신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대안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전에 있던 세상을 새롭게 하고 대한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